오늘은 싱글벙글 외국 여자랑 결혼한 남성이 밝히는 외국 여자랑 결혼하면 좋은 이유에 대해 보여드릴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FM리즘을 하는 한국 여자들이 가장 막으려고 하는 게 국제결혼이고 요즘 한남들 국결 지지한다고 한국 여자 대안이 국제결혼이란 게 웃기다고 말하면서 국제결혼하는 남성을 도태남이라고 낙인 찍는 게 요즘 한국 여성들의 방식입니다. 우리 한국 여성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가장 꼴보기 싫어하는 유튜브가 바로 국제결혼 업체에서 만든 국제결혼 영상이고 한국 여성들은 국제결혼에 미친 듯한 질투심을 보여줍니다. 이런 적개심이 어느 정도냐면 어린 베트남 여자 데리고 결혼하는 한남들 꼴보기 싫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이죠. 그리고 여기서 저는 왜 한국 여성들이 국제결혼에 발작하는지 이 글을 통해서 보여드릴까 하네요. 이 남성은 외국인 백인 와이프와 결혼하였고 집도 가난하고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 남자이고 한국 여자들 기준으로 정말 하남자로 취급되는 스펙을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백인 여성은 결혼을 했는데 먼저 백인 여성은 결혼식에 환상과 욕심이 없어서 그게 가능했다 말합니다. 또한 한국 여자들은 강남 근처 아파트가 아니면 결혼하기 싫어하는데 이 백인 여성은 결혼 생활을 원룸에서 시작해도 됐다고 말하죠. 심지어는 와이프 쪽 집에서 돈을 보내주셔서 아파트를 장만했으며 집에 대해서 그 어떠한 불평불만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 여성들에게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검소하고 착한 마인드를 엿볼 수가 있죠. 더욱더 놀라운 건 와이프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다. 하루에도 세네 번 사랑한다 하고 자기 전에 뽀뽀하고 출근 전에 뽀뽀하고 잠들 때까지 머리 만져준다. 남자가 퇴근하면 와이프가 저녁 차려주고 남자는 밥 먹고 와이프랑 대화 좀 하다가 게임을 한다고 하죠. 그러면 와이프가 게임 재밌냐며 커피 내려준 다음 옆에 앉아서 재잘거리는데 그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말합니다. 와이프도 맞벌이인데 재택근무라 집안일의 80%를 도맡아 하고 주말에 하루는 데이트하고 하루는 취미생활을 한다고 말하죠. 내무부장관님들과 결혼하면 플스는 욕조 속으로 들어가거나 변기 속에 처박히게 되는데 백인 여성들은 뭔가 다르다는 게 느껴지시죠? 또한 가족 사랑이 넘쳐서 홀어머니도 가족으로 생각하고 와이프가 먼저 엄마한테 매일 카톡하고 전화하고 같이 밥 먹자고 말한다고 합니다. 돈 열심히 모아서 홀어머니 차 바꿔주자 말하는 여자가 바로 국제결혼 여성인 거죠. 이 남성은 마지막으로 남녀 갈라치기 하자고 하는 소리는 아니다. 하지만 자신의 조건이 한국 여자들의 김치 조건과 맞지 않다면 외국 여자를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국 여자들과 달리 가난은 외국 여자들에게 상대적으로 큰 벽이 아니다. 라는 소리를 하는 남성의 국제결혼 자랑글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내분이 정말 여성스럽고 여자력이 넘친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한국 여성들은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국제결혼이 급증했다는 저 소리에 부들거리며 한국 남자들이 국제결혼으로 어린 여자랑 결혼하는 게 기본이라 개빡친다. 라면서 어린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고 노계의 울부짖음을 소리치고 있죠. 일본 여자들에게 등쳐먹히고 버려졌으면 좋겠다 말하는데 인간은 자신이 행동한 사실에 대한 상상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한국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남성을 등쳐먹고 버리는 행위에 능숙하기 때문에 일본 여자들도 그렇게 하길 바라며 저런 저주 섞인 발언을 내뱉고 있는 거죠. 일본 여자들 뇌가 해막다 방구를 피하려고 똥을 줍는다고 말하는 한국 여자들. 그녀들이 국제결혼에 얼마나 질투하는지 눈에 보이시죠? 국결을 보기만 해도 부들부들 온몸이 덜덜 떨리는 우리 한국 여자들의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여자력 있는 여성과 만나길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사먹는 국밥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질투하지 마라.